여러분, 어떤 게 순정일까요? 어머, 안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괜찮다. 가격 대비 괜찮다. 29,000원에 무료 반품. 풀림. 네. 풀림의 제타, 솔타를 튜닝할 수 있는 제품들이 조금씩 도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DIY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리랑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역시 알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배송이 느려요. 중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알리에서 거의 40만 원. 대단해. 그것도 신기해. 이거는 여러분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크롬으로 바꾸는 거고요. 굉장히 네. 고급지죠. 근데 이건 한번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알리는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웰컴 등입니다, 여러분. 네. 폭스바겐이 나와요. 네. 휠 림 프로텍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삥삥삥삥삥 돌리면서 해주는 건데 사실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대망의 제타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이드 미러? 쓰레기. 아, 왜 쓰레기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안 보여요. 아, 일단 진짜로? 진짜 안 보여요. 이거는 관광 미러가 아니라서 저는 차를 심지어 10년 넘게 15년 동안 타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보이는 사이드 미러는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적응을 아예 못해서 이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차라리야. 크기도 일단 작은 데다가 광각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걸 좀 가까이 보이게 하는? 약간 볼록 렌즈 같아요. 맞아요. 사람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광각 사이드 미러? 네, 이거 사이드 미러. 광각 렌즈? 네네. 그리고 이건 찍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일 빨려가지고 네. 코일 매트를 제가 주문했거든요. 네. 또 이건 폭스바겐 차니까 폭스바겐 로고가 되어 있는 걸로 했는데 저는 블랙으로 했거든요. 아, 거의 그레이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블랙이 정말. 그러니까 오히려 블랙이니까 순정 테크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베개를 1+1으로 샀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폭스바겐 이렇게 제품이 박혀 있는 걸로. 근데 이게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정 같아요, 순정. 세트 같죠? 네,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이거를 자를까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아직 자르진 않았어요. 제가 진짜 똥손이어가지고. 어머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안 될 거 같아. 안 돼. 죄송합니다. 안 될 거 같아. 기스나. 제가 진짜 똥손이요. 이렇게 한 번에. 아, 빠지는구나. 열선이 열선도 있는데 저거 사이드 미러 저거 불 들어오는 거. 네, 맞아요. 시그널. 시그널은 든든든든 찌릿찌릿찌릿찌릿. 조수석 쪽은 광각이라서 바꿀 필요가 없고요. 운전자석 쪽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순정일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이시죠? 그대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가깝게 보이고 이거는 확실히 멀게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관광미러예요. 나쁜 사람. 순정이 너무 별로야. 나빴어. 근데 예뻐 보이는 보이네요. 그만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잘 보여? 네. 다르죠? 네. 여러분, 이거 그냥 그 전동미러 하면은 80만원 달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건 진짜 사기꾼이야, 사기꾼. 이게 4만원이거든요? 네. 4만원짜리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직접 바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무료 배송.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알루미늄처럼 보이게 크롬으로. 아, 크롬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네. 근데 어쩜 이렇게 딱, 어머, 딱 맞아,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안 맞아? 이거 뭐야? 어머, 이거 뭐야? 맞아요? 네. 꼭 맞아요. 어떻게 예쁘다. 한번 딴 것도 해보세요. 네. 13,000원 행복. 네. 핸들 다른 느낌 나게. 커피 두 번 안 먹고 이거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실버로 바꾸니까 훨씬 예뻐졌네요. 이렇게 보면 훨씬 예뻐요, 훨씬. 여기랑 컬러톤이 똑같아요, 컬러톤이. 여기는 원래 순정에 있었던 컬러인데 이거랑 이게 연결된 느낌이라서 훨씬 예뻐졌어요. 지금 손님이 웰컴 등을 샀는데 웰컴 등 모듈 자체가 없어요.
도어를 열었을 때 약간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다 있거든요, 차마다. 근데 이 차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중국 업체분이 저한테 리뷰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얘가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렌즈가 여기서 쏘잖아. 그래, 맞네. 그러면은 얘가 이 옆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홈이 없어. 없어. 아예 할 수 없는. 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실패. 저 도대체 알리에서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할 DIY는 휠 림 프로텍터예요. 휠 림 프로텍터. 이 컬러를 고른 이유는 제 휠이 실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보호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랐는데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빨간색 이런 거 하시죠? 오, 진짜 싫어요? 휠은 이렇게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예쁘다. 금색으로?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막걸리로 고사를 지내셨어요. 아, 그래서 좀... 근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못 닦게 했거든요. 아... 여러분 다 고사 같은 거 지내셨어요? 그럼요, 같이 지내죠. 아, 일주일밖에 안 탄 타이어인데 이렇게 더러워요. 저기 알코올 섬유래가지고 잘 닦아주네. 네, 그 홈도 잘 닦아야 돼요. 긁힐 때 후회하지 말고 긁히기 전에 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맞아요. 휠 긁히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은 옆에 다 긁히거든요. 네. 휠이라도 살아남아야죠. 근데 트렁크에 보니까 휠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스페어 타요. 휠이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사고 나면 저 삥삥삥 두르면서. 아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러면 이것도 빼야 되겠어요. 네, 쪽 다 마무리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보죠? 아무래도 실버 색깔이라서 그렇게 튀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순정틱합니다. 오늘 할 타임 무엇인가요? 바로 제가 외관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걸렸었거든요. 네. 여기가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또 알리인가요? 네네, 중국이요. 저희 어머님이 쓰레기인 줄 아셨나봐요, 처음에. 너무 막. 네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아, 그래, 한번 붙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3M이에요. 네. 저는 3M과 연관이 참 많네요. 아, 그래, 여기다 쓰게. 근데 이게 지금 보호 필름은 아직 안 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확 좋아진다, 진짜. 이 보이시죠, 차이? 어머. 이거 가격 얼마였죠? 아, 29,000원이요. 29,000원? 아, 네. 가격 대비 괜찮네요, 그래도. 29,000원. 무료 반품 돼요. 괜찮은데? 키스 잘 안 난다. 네. 이 C필러에 들어가는 피스가 잘 약간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재단을 살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네. 아, 전문가가 해주니까 확실히 다르다, 퀄리티. 너 이것 때문에 밥 사준 거지? 아, 재단을 살짝 했으니까 딱 맞다, 이제.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쁜데? 와, 괜찮다. 하길 잘했다, 진짜. 가격 대비 괜찮다. 29,000원에 무료 반품. 여기 딱 대시면요, 여기는 피팅이 맞거든요. 이리로 내려가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약간 떠요.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야지 피팅이 딱 맞게 돼요. 이 C필러가 지금 문제예요, C필러. 그래가지고 저기는 지금 커팅을 했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지. 그래서 만약에 알리에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약간 이쪽 부분, 이 밑에 부분을 재단을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풍겨름이 생길 것 같아요. 썬팅을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색깔이 너무 예쁘죠? 네. 이거 잘 한지도 모르겠어요. 이 진짜 그거 같아. 순정 같죠? 순정 같다. 약간 이거... 폭스바겐 CC. CC가 이렇게 그거 같다. 그럼 업그레이드 된 거네요? 아테온으로? 네. 돼 있는 상태고요. 안 돼 있는 상태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한 500만 원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야, 진짜 안 돼 있을 때는 진짜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강하다. 지금까지 알리에서 한 튜닝 중에서 가장 기쁨이었어요. 가장 큰 기쁨.
재탕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이런 비싼 차에도 이렇게 하이글로시잖아요. 저도 하이글로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안 맞는다. 내 28만원. 아, 이 가운데 비상등 버튼이 가려지는 마법. 아, 망했다.